로스앤젤레스 등 호사인 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등 호사인 한인들이 정치력을 높이고 미국 연방상 하원과 연방수사국, FBI, 중앙정보국, CIA, 사관학교, 방산업체 등 요직에 진출해야 하는데 선천적 복수 국적자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3일 현지 시간 페루 방문에 앞선 경유지로 미주 지역 최대 한인 사회가 있는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했다. 정 의장은 이날 저녁 라 도시 밀레니엄 빌트모어 호텔에서 라 지역 동포들과 허심탄회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기철 주 라 총영사는 정 의장은 페퍼다인 대학에서 MBA를 하시는 등 라와 인연이 깊다.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로라 전 라 한인회장은 성남에 짓기로 한 재외동포센터가 예산 문제로 답보 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차세대 재외동포들에게 민족 정체성을 일깨울 전문교육기관이자 모국을 찾는 거점, 비즈니스 거점으로 동포센터 건립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로라 전 회장은 한인들은 자식 사랑과 열정이 세계 최고인데 한인 2세. 3세들이 정치력을 높이고 연방기관에 들어가려 하도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때문에 꿈의 날개를 접히는 상황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를 막고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라 총영사관은 병역 회피 목적의 원정 출산이 아닌 영주 목적의 재외 국민이 선천적 복수 국적자 신분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한 바 있다. 이는 자신도 모르게 선천적 복수 국적을 보유함으로써 미국에서 사관학교 입교나 군내 주요 보직 임용 제외, 방위산업체 취업 불이익 등을 당하는 사례가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정 의장은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라플러턴 지역에도 살았고 여기는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곳이라며 동포사회에서 건의한 숙제를 꼭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장은 이어 라 동포사회가 정치력을 높여 재외동포 한인사회의 중심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호영, 전예숙, 어기구, 손금주 의원과 황열원 국회의장 비서실장, 정성표 국회의장 정책수석, 박장호 국회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고, 동포사회에서 로라 전 회장, 서영석 민주평통 라 회장, 하기환 라 상공회의소 회장, 김우호 옥타 회장 등이 나왔다. 오출 골뱅이 inner.co.kr 2017년 12월 14일 13:49 송고